아침엔 제법 추웠지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선선해 바깥에서 활동하기 무난한데요. 오늘 밤사이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 대관령은 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또다시 경신하겠는데요. 중부 내륙뿐만 아니라 남부 지방에서도 물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맑은 구역의 영향권에서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라늘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이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면서 시정이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8도를 비롯해 춘천은 5도, 강릉 9도, 대구도 9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한낮 기온이 20도, 청주와 대전 21도, 대구도 21도로 일교차가 무척이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가을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